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밀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 속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기름 준비된 자를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하네. 저분은 정말 기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자를 보면은요, 나도 깜깜하지만 당신도 깜깜하군요.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 준비가 전혀 없어요. 슬기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려면은 늘 기름을 유지해야 되고 기름을 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침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흔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서 빛을 반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의 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아예 예배도 안 드려요. 처음에는 좀 마음에 무엇인가 아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번 안 드려, 두 번 안 드려, 세 번 안 드리고 나니까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살리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록 교회 가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감각에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고자 되어서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리의 영이고 우리 왕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산다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약속들이 들어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약속들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이 없으면은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즉 기름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감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시고 성령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에 있다. 성령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보니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니 내가 성령 받고 나니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쁨이 옵니다. 왜 그렇게도 기쁨이 오는지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에 기쁜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부만 불러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찬양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줄줄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누군가에게 뭐가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고 성령으로 증가하는 그 약속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무엇인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속을 셉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싶어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은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미련한 다섯 명의 신부들은 등도 있고 즉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려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만 위해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지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고 등만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도 다 준비하고 있고 다섯 미련한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있고 기름은 없지만 또 다섯 처녀도 기름도 있고 등도 있지만 다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들과 상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내가 내 육신이 혈기가 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천사로 가변해서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랑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다, 정말 천국을 준비해야 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 신부가 사정은 아무리 하지만은 냉정하게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고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에 받은 그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담아 성령의 보좌 삼으시고 즉 성령이 내주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혼인잔치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랴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소리 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합니다.